첫눈에 반한 맛집을 찾아온 이곳은 바로 낮과 밤 모두 아름답게 빛나는 서울 송파구인데요. 골목에 들어서면 다양한 맛집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녁시간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대기 중인데요. 겨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이 카페 같기도 하고요. 둘, 셋. 카페 아니에요? 이렇게 예쁜 곳에서 인증사진이 빠질 수 없죠. 오,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가게가 어떤 소문이 났어요? 전국에서 이 가게가 제일 유명할걸요? 저희 지금 6시 반에 왔는데 1시간 기다렸어요. 와.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야외 대기 손님들 뿐 아니라 식당 안에도 이미 만석인 모습 보이시나요? 소문이 자자한 만큼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음식점인 것 같은데요. 이쯤 되니 사람들을 애타게 만든 오늘의 음식이 무엇일지 그러니까요. 궁금해집니다. 오! 이 불렀어요. 불꽃은 갑자기 뭐죠? 불쇼를! 와! 놀라는 것도 잠시 테이블 위에서 펼쳐진 화려한 불쇼를 카메라에 담기 바쁜데요. 오! 아니 지금 도대체 어떤 거 시키신 거예요? 이거 한우대창에 올라간 아구찜이요. 오늘의 음식은 바로 불맛을 가득 더한 한우대창 아귀찜입니다. 대창 아귀찜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고소한 대창과 매콤한 양념을 버무린 아귀찜의 만남이라니. 이 보기만 해서는 그 맛이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나름 괜찮은데요? 구운 대창과 이리 토핑이 듬뿍 올라가는 한우대창 아귀찜은 그 푸짐한 양에 한번 놀라고, 다음으로는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진 그 맛에 또 놀란다는데요. 그 매콤한 양념에 버무린 부드러운 아귀살과 고소하고 기름진 대창의 맛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한우 대창 아귀찜의 맛 어떨지 궁금한데요. 보통 아구찜은 아구만 들어가는 게 많은데 요거는 한우 대창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달라요? 좋아요. 네, 달라요. 근데 우리 대창하면 좀 느끼하잖아요. 네. 느끼함은 없었어요? 네, 제가 원래 느끼한 대창은 잘 안 먹는데 느끼해서 요거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대창이랑 아구랑 엄청 잘 어울리고 풍미랑 식감도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약간 불맛 많이 나고 그냥 맵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그게 어렵거든요. 다른 데는 이리가 삶아져서 나오는데 여기는 구워져서 나와서 식감이 엄청 좋았어요. 이게 구워져서 담백한 맛을 살린 구운 이리와 매콤한 소스에 버무려진 두툼한 아귀살은 한입 크게 먹어줘야 제맛이라고요. 한우대창 아귀찜을 탄생시킨 그 주인공을 빨리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어디에 있어요? 사장님 지금 주방에 안에 계세요. 주방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말 한마디 없으시네요. 이 가게 사장님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우대창 아귀찜을 만든 박용하 사장님. 아귀찜의 주재료인 아귀 손질에 먼저 나섰는데요. 자칫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아귀찜 맛의 핵심인 특제 양념장을 만들 차례. 지금 아귀찜 양념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레시피입니다. 저희는 맵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매워도 안 되고 너무 안 매워도 안 되는 그 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맞추셨을까요? 고춧가루와 청양고추로 맛있는 매운맛을 조절한다는데요. 이 특별 레시피 어떻게 만들게 된 건가요? 양념장이 냄새가 볼통. 잘하고 있지. 어머니셨군요. 네네. 어머니세요, 저희. 이 비법 양념을 가르쳐주신 어머니. 그 직원인 줄 알고. 근데 느낌이 뭔가 사장님 느낌이 나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좀 닮았습니다. 이 양념을 그러게요. 그러면 어머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네네. 과연 아들이 만든 특제 양념장의 맛은 어떨까요? 어때? 잘 됐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맛있네요. 그래요? 보통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사장님이 아귀찜을 만들기 시작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저희 집안이 대대로 이제 해물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맛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아구찜이라는 음식이 어른들이 즐기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편견을 좀 깨고 싶었어요. 근데 대창이 젊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걸 접목시키면 무조건 잘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고요. 네. 전 둘 다 너무 좋아해요. 신선한 한우 대창은 튀기듯이 굽는 게 포인트인데요. 마지막에 기름기를 쏙 제거해주면 겉바속촉 대창이 완성됩니다. 아귀 1위, 그리고 독특하게 아귀 대창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아귀 대창은 처음 들어봐요. 쫄깃한 아귀 대창과 부드러운 구운 1위의 식감이 완벽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 기계는 대체 뭔가요? 이 통은 저희가 예전에 수작업으로 그냥 웍질을 했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이거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와, 여기 이제 재료를 넣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직원들을 위하는 마음까지 느껴지는 자동화 시스템. 아귀찜 재료와 특제 양념장만 넣으면 언제나 일정한 맛으로 조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직원은 물론 손님들도 좋아하시겠죠? 매콤한 아귀찜 위에 부추와 파채 올리고, 부드러운 구운 1위와 아귀 대창 토핑, 마지막으로 한우 대창까지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메뉴 나왔습니다. 야, 정말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겠죠? 젊은 분들 많네요. 다음으로는 빠질 수 없는 별미, 김치전 등장이요. 그런데 이곳의 김치전은 아귀찜만큼이나 평범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김치전 위에 톡톡 터지는 식감의 콘버터를 올리고, 또 퓨전인가요? 부드럽고 달콤한 고구마 무스를 둘러준 뒤 모짜렐라 치즈까지 듬뿍 얹어주며, 아이디어가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단 이색적인 퓨전 요리, 피자를 닮은 김치전이 완성됩니다. 와, 이 치즈 쭉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원래부터 이렇게 식당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식당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처음부터 음악을 했었어요. 음악 작곡을 했었는데 10년간 하다가 수입이 너무 불안정해서 제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식당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음악에 대한 오랜 꿈을 접고 새롭게 시작한 도전이 바로 이 식당이었답니다. 아니 근데 사장님, 네, 장사는 안 하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직원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려고요. 그림이요? 네. 지금 이 친구는 예술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음악도 하고,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이 친구는 그림 전공은 아닌데, 본인이 이제 자기가 잘 그린다고. 한 가닥 한다? 네, 한 가닥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한번 맡겨봤습니다. 근데 잘 그리네요. 귀엽게 아주 잘 그리네요. 이곳은 사장님만의 식당이 아닌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사장님 일단 젊으셔가지고 일단 조금 MZ세대들의 좀 마음을 좀 이해해주시고 같이 좀 나아가려고 하시는 마음이 커서 좀 되게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계 선배잖아요. 네네. 좀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좀 작업실이나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이제 또 지하실에 사장님이 이제 저희 같이 사용하자고 작업실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와. 그게 큰 도움이 돼요? 네네. 너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쉬는 날인데도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너네 뭐 가면서 맛있는 거라도 먹어라. 오, 야, 지갑까지. 이게 정말 최고거든요. 정보 감각까지 있으시네요. 우선 저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직원들을 많이 만드는 게 목표예요. 제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다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더 잘해주고 더 진심으로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손님들이 저희 식당에 오셨을 때 좀 더 따뜻한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